오늘도 고소한 빵 냄새 가득한 갑부의 가게. 이거 봐라. 이게 속이 꽉 차 있잖아요. 아니 근데 빵은 안 만들고 웬 호박을 다듬고 계시는 거죠? 저희 장모님이 이게 호박을 농사져갖고 호박을 지금 보내와가지고 또 제철의 재료로 만들어야 또 빵도 맛있고 또 재료비도 좀 싸고. 계절마다 제철 재료를 이용해 빵을 만든다는 갑부. 오늘 만들 빵은 겨울 보약이라고도 불리는 늙은 호박이 주재료인데요. 손으로 섞으시네요. 기계로 하는 게 있고요. 손으로 하는 게 있어요. 얘는 손반죽이라고 손으로 만든 게. 음식은 역시 손맛. 정성이 가득 들어간 만큼 맛도 훌륭한 법입니다. 그래 퍼서. 좀 숨 차신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. 이 정도는 뭐. 이제 완성된 반죽을 틀에 붓고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. 잠시 후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호박빵. 맛도 건강도 넝꿀째 들어오는 기분입니다. 이번에 호박 향기가 나네요. 예. 주로 어떤 분들이 찾으세요, 이런 빵은? 저만 싫어하지 남녀노소 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사장님 안 좋아하세요? 호박 안 먹어요. 근데 왜 만드세요? 소비자들을 위해서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. 건강한 빵이니까 만들죠. 저렴하지만 건강을 신경 써서 만든 갑부의 빵. 홍자반을요 이렇게 한번 넣어서 빵을 한번 구워보는 거예요. 많이 넣는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. 모양을 이제 만들어야지. 이쁘구나? 보이게. 실패 보는 게 더 많으니까. 한번 구워서 먹어보고 이제 괜찮으면 또 이제 상품화하고.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콩을 이용해 새로운 빵에 도전해 봤는데요. 오늘 특별히 만든 빵이니까 한번 먹어보시죠. 아우, 감사합니다.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 보인다, 진짜. 신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맛 평가를 하는 아내. 결과는 엄지척.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괜찮네. 반응이 좋은데요. 이게 빵이 쫀득쫀득하죠? 빵이 좀 뭐예요? 사랑하는 그대 이게요? 아직 빵 이름을 안 정했고요. 이제. 이게 이제 사랑의 빵. 사랑의 콩빵이네. 사랑의 콩빵. 알콩달콩. 이름 좋네. 이름 좋네. 이름 좋네. 알콩달콩. 괜찮죠? 네, 이름 좋네. 알콩달콩. 이게 이제 상품화하면 이제 알콩달콩. 애정 듬뿍 담긴 콩빵 히트 예감이네요.